서울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25분 만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예정입니다. 서울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경전철과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총 13.4km 거리에 16곳의 정거장을 둘 계획입니다. 이 노선은 민간이 건설하고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시는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